시장이 굉장히 또 강한 것 같아요. 김세원 아래님께서는 어떻게 좀 시장 보셨습니까? 어제 미국 증시가 그 강세를 보인 점이 그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그렇죠. 보였습니다. 나스닥과 S&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, 네. 그거를 주도한 게 IT. 특히 또줌 비디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저는 그렇죠. 하루에 40%가 급등한 건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줌이 좋긴 한데, 와, 진짜 주가 상승이 좀 약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오르더라고요. 엄청난 밸류에이션으로 받으면서 그 실적 이익이 그 시총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지만 그렇죠. 밸류에이션이라는 논리가 잘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줌 비디오가 실적 호조로 40% 상승, 그리고 애플이 또 주문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. 그 생산 업체들한테 7,50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고, 4분기에 그만큼 팔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7,500에서 8,000만 대를 팔 것이다 라는 소식이 조금 새어나오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 조금 영향을 줬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그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, 아직은 그 2,300대, 2,400대 사이에서 좀 안정화 구간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,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지금 한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뭐 2,400을 한번 넘고 나서는 사실 다시 한번 시원하게 그냥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어쩌면 이렇게 장중에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2,400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오늘 증시의 상황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. 이제 향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 봐야겠는데 오늘은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애플이 4% 또 상승했고, 줌이 40% 상승했고, 테슬라는 어제 5% 좀 정도 조정을 하락했고, 보였죠. 이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주목일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애플은 워낙 그 시총이 크니까요. 그쵸. S&P 500의 시총 비중이 7%나 됩니다. 거의 그냥 삼성전자만큼은,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만큼 위력은 아니지만, 그래도 애플이 움직이면 엄청 다른 크죠. 기술주들도 다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, 센티멘트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그 특정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잡힐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지금까지 나온 그런 패턴들을 보면, 테슬라는 하락하면 매수 기회로 그 대기 매수세가 엄청 많죠. 엄청나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이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지, 만약에 이어간다면 더 놀랄 게 아니거든요. 맨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. 근데 또 하락한다고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. 일단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렇고, 어떤 거 봐야 되죠? 지표들의 경우에는 그 장중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고, 그리고 또 베이지북도 발표됩니다. 하지만 이 연준위원들의 발언, 그리고 베이지북은 약간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, 왜냐하면 베이지북의 경우에는 일단 그 9월 달에 베이지북인데 8월 중순까지의 데이터를 총괄해서 이렇게 발표되는 겁니다. 8월 중순까지는 약간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서비스업이 다시 조금 일부가 중지되면 그쵸. 정지되면서 코로나 확진세가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을 것 같고요. 그 경기의 대충 내용이 한 줄로 요약하자면, 그냥 경기의 반등이 주춤했다, 뭐 반등세가 그 둔화되었다, 반등세가 둔화되었다,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, 그리고 이 사항은 그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. 건수, 여기 이 데이터로 인해서 그더
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지 부분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네.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의 경우에는 이 많은 그 오늘 저녁에 있는 연준위원 발언이 네.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,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, 그리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런 많은 분들이 발언이 있지만 네. 결국에는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만큼은 못하거든요. 그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도대체 평균 그 인플레이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그냥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일 것으로 예상돼서 네. 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 있을 것 같지 네. 않습니다. 그래서 영향력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죠. 뭐가 나오나요?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ISM, PMI 지표들과 네. 그 미국 지표들 그리고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인데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저녁부터 차근차근히 수, 목, 금 하나씩 발표되는데 네. ADP 지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지표 그리고 고용보고서의 그 비농업 고용자 변동수 지표가 발표됩니다. 일단 ADP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데 95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ADP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큰 쇼크였거든요. 네. 한 100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1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상 대비 쇼크 아니면 서프라이즈의 여지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됐거든요. 그래서 ADP 고용 지표에 따라서 그 경기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소비재 관련 그 업종과 종목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역시 그 내일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비농업 고용자 지표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시장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데요. 좋게 나와도 이걸 안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게 또 사상 최고치를 S&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신에 있으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. 네. 그 고용 지표들이 그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네. 고용 보고서가 그 고용 지표들이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실망에 불구하고 그 미국 증시는 더욱 더 상승을 했거든요. 그쵸. 그 이유는 부양 정책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데 네. 이번 주는 그게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부양 정책이 있을 거다 했는데 결국은 없잖아요. 그리고 지난번에 네.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높으신 분들의 발언을 보면은요. 네. 여기서 더 강한 게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그 고용 지표들이요?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네. 더 강하게 무언가 한다라는 그런 발언이 없었잖아요. 네, 협상이 고착화돼 있는 그쵸. 그런 상태고 오늘 또 나온 뉴스플로우를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그 백악관의 매더우스 비서실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 네. 전화 통화를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 내용이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서로 간의 간격은 확실하게 분명 있다, 크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적이지만 또 대선을 2개월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서로 양보를 안 할 것이라는 그 컨센서스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부진한다면 더 점점 더 시장의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현상물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이번 주 수, 목, 금 남은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경제 지표 발표가
미국 시장에서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S&P 500과 나스닥 시장의 상승에 또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그러한 소식이 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